살자. 신나게 살자. 우리가 겨드랑이가요, 우리 몸에 가장 독소랑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공간이라고 했어요. 그래서 여기를 순환시켜준다고 했죠. 다시 한번 시작. 독소를 풀어봐도 신나게 신나게 살자. 자, 세 번째는요, 우리가 한 번뿐 인생 어떻게 살았다고 했나요? 맞아요, 멋지게 이렇게 멋지게 간다고 했죠. 시작. 독소를 풀어봐도 멋지게 살자. 자, 마지막은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는 나를 위해 살았으니까 마지막은 상대방을 위해서 산다 그랬어요. 자,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옆사람 보면서 외쳐줄게요. 저주면서 삽시다. 저주면서 삽시다. 내가 잘할게요.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. 아시겠죠?